글로벌 매너의 모든 것이라고 적어놨거든. 네. 본격적인 게 이제 나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내와 잘 맞는 사람, 배려해주는 사람. 배려해 중요하지. 배려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문을 열어주고 뭐 뭘 해주는 것보다 배려해주는 사람 더 중요해요. 어머. 특히 예를 들면 제가 이태리 있었을 때 대학교 다녔는데 어느 남자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뭐 좋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앉아 있었어요. 한 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죄했어요. 음식 죄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거 진짜 매너 없다 땡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말할 틈을 안 줘. 그쵸. 이탈리아 남자였어요? 이탈리아 남자. 이탈리아 남자 말 많은 사람 있어요? 말 많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이탈리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중간에 막 끼어들고 하면 그 비매는가? 그거 약간 별로 안 좋아하지 사람들은. 왜냐 우리 토론 많이 하고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끼어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매너 안 좋아하지. 근데 누가 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치. 계속 뭐 맞지도 않은 얘기 길게 하면은 그러니까 치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봐봐야. 아니 뭐 나 치고 들어갔잖아. 나 얼마나 잘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보기 안 해요. 그럼 잘했잖아. 쟤도 보기 안 하네. 여러분 보기 안 해요. 다 공통 질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렇게 찐을 통해서 소개팅을 많이 해주잖아. 소개팅? 소개를 해서 많이 만나게 되거든. 외국도 다 소개팅 문화야? 이들에서 소개팅 없어요. 지나가면 진짜 중요한 게 이탈리아 지나가면 전부 다 말 걸어. 그냥 거기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면 가서 말 걸어. 나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항상 여행 가기 전에 이걸 먼저 정보를 확인해. 팀 문화를. 근데 이탈리아도 팀 문화가 있어. 가서 봤어. 근데 와 진짜 멋있게 건네. 그러니까 이유로도 동전이 있어. 그치, 이유로가 3,000원이 가까이 되잖아. 그럼 이유로 동전을 팁으로 준다라는 게 좀 민망하잖아. 와 근데 거기는 호텔에서 딱 내려 딱 줄 때 팁을 동전을 이렇게 해서 딱 하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딱 건네 이렇게 건네 주는 거야. 야, 팁을 아니에요. 상민아 지금 소개팅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소개팅 중이잖아. 자기 얘기만 해. 진짜. 형 전까지 갔는데. 더 웃긴 거. 이탈리아에서는 팁 안 줘도 돼. 심지어 이탈리아에 팁도 안 준다. 계속 죽는데. 너무 착했어 그래. 그래 나 기억나는 게 소개팅을 하는 게 미국에서 블라인드 데이트라 그래가지고 있어. 유럽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 봤을 때 되게 신기해. 어떻게 모르는 사람끼리 둘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보내는 거야. 되게 이상하고 나 한국 와서 한번 하고 싶었거든. 소개팅 한번 했어. 어떻게 됐어? 어색해. 어색해. 예전에 소개팅 안 하고 어떻게 만나? 파티 가면 만나도 되고 아니면 친구끼리 자연스럽게 뭐 대학교 가서 뭐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길바닥에서 만나가지고. 그렇죠. 길바닥에서 혹시 뭐 어디 가냐? 몇 시야 지금? 그래서 시간 좀 자연스럽게 대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 여자들이 이따라 가면 자기한테 특별하게 좋은 멘트 있는 줄 아는데 그 남자는 이 여자한테도 하고 저 여자한테도 하고 저 여자한테도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 아이 좀 그렇지 있어요. 크리스티나에서 좋아. 항상 아니라고 생각해. 안돼 항상 인정 안해. 다르게 잡혔어. 야 크리스티나에서 좋아. 그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고 근데 확실히 우리 일단 모르는 사이에 단둘이 절대 만나지 않고 소개팅 너무 어색해. 이태리에 따로 뭐 플러팅 같은 게 따로 있어 나라마다. 근데 우리는 약간 그거 플러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일단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 걸어. 용기가 있네 이태리 남자는. 아니 잘하지. 이태리 사람들이 말 되게 잘해요. 왜 그랬을까요? 책을 많이 봤어? 아 옛날부터 우리 문화에서 되게 유명한 시인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때 정사 같은 여자 보고 시 썼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자연스럽게 로맨틱한 대화 잘 나와. 가사도 있잖아. 나도 가사도 봐.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시인들은 다 이야기 내용이 여자. 그렇지. 자기 좋아하는 여자 뭐 이런 거. 뭐라고 해서 고셔? 나? 좋은 말 없어? 이렇게. 보통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패턴이 있지. 어떤 말 했었어? 예를 들면 아, 당신처럼 그렇게 이쁜 여자 오늘 처음 봤다. 아, 이게 너무 뻔하다는 거야. 이태리 여자들이 그거 보고 아, 그래시구나. 이렇게 여자들이 너무 뻔한 말이야.
술 먹다가 그런 얘기할 수 있죠. 뭐 아 여기 뭐 몇 시에 왔냐고. 막 한 시간 전에 왔는데. 어, 근데 여기 이찬서 당신에게는 안 어울리지 않아? 어 왜? 아이 이 정도면 더 좋은데 가야지. 그래서 아 그러면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죠. 진지하게 하면 막고 웃으면서 알베가 하면은 여자들한테 괜찮은데 내가 똑같은 얘기 다른 장소로 갈까요? 그럼 뺨 맞는 거야. 왜냐면 여기 목적은 보여. 근데 럭키 형도 잘생겼는데 왜? 잘생겼어. 아니, 사실 우리 때는 조금 달라서 지금은 요즘 인도 젊은 또 애플이랑 이런 거 다 해서 하는데 옛날에 어땠어 인도? 옛날에는 정말 여자랑 이게 뭐 이성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탑 3 장소가 있어. 우리 때는 어디야? 첫 번째는 인도는 힌두교가 많으니까 사원이 많잖아. 사원? 힌두교 사원으로 가는 거야. 와, 교회 오빠처럼. 아, 교회 오빠. 사원에 신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개를 계속 돌리고 있어. 아, 어쩐지 여기 근육 많더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그 사원에 매일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순수하다. 그 다음에는 결혼식. 오, 그렇지. 아, 인도 결혼식 오래 하잖아. 오래 하고 그 친구의 친구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아, 결혼식장에서 또 이외 결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재밌게 아, 이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 사원이는 약간 그 스님 같은 그 분이 있잖아. 아, 뭐 인도 말로 판디드라고 하는데 그 분은 원래 원조 팀 개발자야. 와, 아, 어? 아, 어떤 와, 말이냐면은 진짜? 어떤 말이냐면은 옛날에 이분들은 다 맨날 어느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중매를 이렇게 많이 아, 연결시켜. 우리나라도 예전에 중매쟁이라고 이렇게 있었지. 맞아. 그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만나고 많이 이루어져. 형 그거 있잖아. 라면 먹고 갈래? 이거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아, 라면 약간 그 인도에서도 있잖아. 커리 먹고 커리 갈래 뭐. 치커리 같은데. 단둘이 단둘이 먹고 가. 알베가 하니까 되게 먹고 싶잖아. 나는 항상 우리 단둘이서 단둘이 먹을까? 아 하지 마. 그러면은 집에 가. 원래 이게 문화 차이야. 이게 문화 차이인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집에 원래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약간 보수적이잖아. 그리고 영화가 되게 흥이 많아서 말리부드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아, 영화 네. 보러 갈래가 되게 약간 아 얘한테 내가 호감이 좀 있는구나. 아, 데이트 되게 많이 가고 우리 때는 만약에 부모님들이 다음 주 어디 이모집 놀러 간다. 그러면은 집으로 불렀구나. 그때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없어 외출했다. 그럼 집 원래 엄마 아빠 없다. 어. 그러니까 집에 원래보다는 오늘 집에 부모님이 없다는 게 단둘이서 되게... 단둘이 먹고 갈. 어. 단둘이서 오늘 우리 집에 부모 없는데 단둘이 먹고 갈래? 그것도 다른 거야. 왜? 사랑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쓰면서 사귀는 관계로 넘어갈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럴 때 진짜 우리 사귈래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물어봐. 어. 내 남친 할래. 혹은 내 여친 할래. 그 물어보기 전까지 물어봐. 무조건 썸이야. 아 미국이 뭔가 좀 개방적인 거 같은데. 아 반대 질문해야 돼. 아니 어, 미국이 하긴 하고 나 때는 질문 무조건 했어. 어. 어 제가 진짜 신기해요. 이거 질문 물어보는 너무 신기해. 걸로. 이 질문 자체가 신기해. 어 이태리에서 절대 안 물어봐. 그냥 엔도 뭐로 해요. 엔도? 일단 그냥 안아주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때 그냥 가볼 됐다. 아 사귀기 전에 미리 다 하고. 그랬죠. 이제 사귀는 거야? 이게 한국에서 사귀자면 야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러니까. 그지. 핸드폰에 사귀는 날짜 오늘은 뭐 100일이다 200일이다. 오 맞아.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오늘부터 이르기다라는 표현을 잘 안 그럼 써. 어떻게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그냥 만나는구나. 그리고 인구가 올라가는 거지. 이 순간에 인구가 올라가기 인구가 확실하게 아니 사귀지 않으면 14 곳을 어떻게 만들어? 열심히 했네. 올라가면 인구가 모든 게 말로 할 필요는 없다니까. 뭐라도 다 다르구나. 올라가는구나. 근데 벨기에 같은 경우는 요새 찍기라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이제부터 둘이만 보자란 말 하기 전에 다른 사람 만나도 서로 기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우리 또 그래. 아,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약간 초반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그리고 어느 날 자 이제 우리 둘만 보자라는 말을 해. 그때부터는 사귀는 거야.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오. 너도 어느 나라 타입이야? 나는 지금 들어보니까 난 벨기에 타입이고 이탈리아가 좋아. 성훈이도 이탈리아. 야 너 귀가 빨개져 근데. 야 이탈리아 딱 맞아. 오세요. 마음은 다 이탈리아. 마음은 다 이탈리아. 좋지. 남자들만 먹으신다 그런 거 없고 서로 그냥 편하게 열려 있고 아 우리 사귀고 있어? 우리 썸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들 되게 싫어해. 아, 싫어해. 아, 아니 지금까지 뭐 했어? 그렇지. 아, 지금까지 뭐 했어? 지금까지 뭐야? 마티나.
남편 한국 사람이잖아. 네네네. 그 남편하고 사귈 때는 어땠어요? 아니 사실 우리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이태리에서 몇 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태리 스타일로 그냥 먼저 손 잡고 뽀뽀하고 키스했어요. 그래서 답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이태리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갑자기 강기씨 형아 이태리로 가자. 미국이 사실 이런 건 제일 세지 않아? 영화도 딱 보자마자 미국은 바로 들어가잖아. 에이, 누가 그렇게 하나? 그런 식으로 안 해? 키스. 아니, 우리 연들이 보수적이야. 그 드라마나 영화만 봐서 그렇고 물론 일부 사람도 그렇지. 대부분 어떻게 미국은 그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이 천차만별이지. 요즘에 하는 게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내가 주인이니까 여자들이 이 관심 끄는 거지. 그게 레이디 막내시라 그래. 우리도 뭐 희철이도 여자 게스트 오면 데리고 오잖아. 아, 위험한 양반이네. 아, 우리 이제 처리하면 안 되겠다. 아, 데이트 미용도. 데이트 미용도 대충 하는 경우가 있고. 나라마다 다 다르지. 근데 나는 그래도 남자 내는 거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빠 항상 이렇게 해와서 나는 남자 내는 거다. 미국은 더치페이 많지. 아, 미국은 더치페이 한국보다 훨씬 많아. 그래서 그냥 형편맞게 하거나 남자 굳이 내고 싶으면 내도 되고. 크리스는 말해. 나 미국 사람도 너무 재밌는 게 더치페이를 해. 근데 오늘 내가 낼게 하면 땡큐 바이 해. 사람이 내면 아, 네가 내겠지 했는데 안 내, 더치해. 타이러가 그래. 사람을 잘못 만나. 난 타이러하고 사업한 지 1년 됐는데. 나도 타이러랑 6년 했어. 타이러가 그래. 맞지? 타이러가 너무 스타일. 타이러가 그러면 땡큐 야. 맞아. 한정 땡큐 이러고 끝. 나는 안 사. 크리스는 어때? 아 나는 형이랑 하면 형이 잘 내주더라. 이게 제가 동생들 만나. 형들이 잘 내주는 거 아니야? 동생이 밥 먹으러 오잖아. 형이 내야지. 형이 내야지. 그 말 자제. 원래 철이 없어가지고 야 형이니까 네가 내 이 멘트 막 뱉었어. 그러면 동생들한테는 좀 사줘? 동생 잘 안 만나거든. 동생도 바쁘다 보니 같이 가거나 아니면 그냥 한국말 모르는 척 하거나. 사실 인도도 문화가 원래 남자가 다 이게 돈을 내야 돼 이거. 데이트 통장 이런 거 안 만들지. 인도에서 데이트 통장 만든다 하면은 내가 봤을 때 결혼할 때쯤에 통장이 나올 거야. 서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 사진이 안 맞아. 야 KYC 어디 있어? 그냥 데이트 통장 말고 내 개인 통장도 만들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14억 5천인데 그 사람 많아서. 이탈리아는 데이트 통장. 데이트 통장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더치페이. 전혀 상상 못해요. 왜? 아니 일단 우리 첫 데이트 원래 남자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귀고 나서 여자도 그냥 조금씩 낼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는 거예요. 여기 룰 없어요. 우리가 로테이션으로 해. 로테이션으로 해. 이거야 이거야. 아 큰 누나 좋아. 아 나름 좋게. 근데 세 사람이 다시 국제 결혼이잖아. 그러네. 그지. 근데 그 알베는 삼행지가 다 국제 결혼. 맞아. 오. 이탈리아서는 사실 국제 결혼이 흔한 일이니까 저도 남동생 두 명인데 둘 다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바니아 여자랑 결혼했고 이렇게 막내는 이제 일본 여자랑 결혼했어. 글로벌 가족이네요. 근데 그거 2월에 그래서 내 동생 일본에서 결혼식이 열린 거야. 근데 결혼식 전에 갑자기 우리 와이프 운동을 엄청 많이 하고 뭐 새로운 옷에다가 너 진짜 머리 멋있게 하고 뭐 메이크업하고 살도 뺐고 진짜 배우 같았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굽는 거야? 와이프는 에이 한일전에서 질 수가 없지. 문화에서 결혼식 문화는 우리는 축의금을 내고 어려워. 외국은 어때? 뭐 어려워. 이탈리아 문화가 내나? 우리 요즘 내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없었어. 진짜? 그쵸? 결혼식에? 원래 우리가 리스트 있었어요. 리스트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네, 거기 그냥 찾아오는 리스트 있었는데 요즘엔 결혼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동거하니까 그냥 다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시대가 되셨구나. 그렇게 예를 들면 그 돈으로 신혼여행 가는 걸로. 우리는 돈을 주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이름과 금액을 이렇게
저분한테 아, 그치. 않고 사실 한국부터 와서 장복 결혼한테 가서 좀 몰래 그냥 주는 거야. 한국 처음 와서 그 추이금 문화 보고 되게 쇼크 먹었어. 왜냐면은 인도에서는 돈 주는 게 제일 성의 없는 거야. 그게 사실 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요즘 젊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이트를 만들어. 이제 사이트 만들고 거기 필요한 선물 같은 거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아, 올려놔? 뭐 밥솥 이런 거? 그러면 친구가 그거를 사고 그럼 그 아이템이 품절이 되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요새는 또 기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기부 어떤 기부 단체 정해서 아, 그래서 아 이번에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이 단체에서 기부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도 많이 해. 미국에서도 많이 하던데. 아, 처음 들었어. 그게 많이 해. 왜냐면 아니 그래서 한국 결혼식 나가서 추격이도 그거 할 때 좀 당황했겠네. 아, 좀 충격적이었어. 아, 그거 우리 결혼한 지 10년 넘었어. 근데 가끔 장인어른 우리 집으로 오셔. 그 장부 찾으러 오셔. 그럼 우리 결혼식에 10년 전인데 누가 무슨 어디 삼촌 액수까지 5만원 냈는지 그거 확인하러 오신 거야. 그렇지, 그렇지. 똑같이 줄 알지. 왜냐면 본인도 거기에 똑같은 거 말이야. 그 시세 맞게 자기가 맞추겠다고. 그래서 막 혼자 말하면서 아 좀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좀 처음부터 좀 아, 낯설었어. 우리 난 옛날에 한국에 왔을 때 기준 그거였지 뭐 3, 5, 10. 그렇지. 넬로 하나도 안 친하고 그러면 그래도 초대받았는데 3만 원. 좀 친하고 그래요 5만 원. 많이 친하면 10만 원. 요즘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 5, 10, 30 된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치. 이탈리아에서 좀 덜 친한 친구한테는 어떻게 하냐고. 덜 친한 친구한테 돈을 잘 안 주지. 아니 덜 친한 친구들이 초대하지 않아. 어 맞아. 정말 절친만 와. 막 몇 년 만에 내가 잘 모르는데 연락 오고 이거.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결혼식 문화에 대한 신기했던 거 바로 그 큰 결혼식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제가 친구 결혼식 갔어요. 근데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그냥 누워서 끝까지 앉아있고 기다렸어요. 신라 신부 나왔는데 저희 친구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모르는 사람 결혼식 들어왔어요. 잘못 간 거지 잘못. 거기서 시기 끝났던가. 이게 몰라요. 사실 너무 빠르니까. 한국에는 기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인도는 정말 모르는 사람 많이 오거든. 왜냐 돈 내는 문화가 없으니까 학생들은 약간 배고프면 밥 먹을 데가 없으면 결혼식에서 많이 얻어먹어. 옛날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한국도. 맞아. 아니, 다니엘 우리 곧 결혼하잖아. 맞아. 그렇지. 다니엘이 12월 달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나랑 알베 큰 날짜 맞춰서 해외 일정 잡아놨어요. 나쁜 친구. 어떻게 하려고? 주기금 친하니까 그래도 많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또 나이는 그거 부담스러워할까 봐.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한국살이 오래 하면 자연스러워. 선물로 할 거야. 그러니까. 한국 결혼식 편한 게 정말 누구나 초대 다 가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 와도 기분이 좋아. 그거 너무 편해. 미국은 정말 고민해. 몇 달 전이나 1년 전부터 누구 초대할지 이 시팅 어디서 누가 누구 앉을지 끼싸움 있거든. 그리고 이쪽 이혼했는데 이쪽 따로 앉혀야지 뭐 이쪽은 뭐 좀 집안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따로 앉혀야지 상황이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시간 많이 걸려.